안녕하세요. 아픈 모든 분들의 희망 큐바이오 한방 한청수 원장입니다. 통증의 종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생화학적 원인이 주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유발점이 생화학적 원인과 연관될 수 있는 이유는 통증 유발점의 발달이 근육, 신경학적, 생화학적 요인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통증 유발점을 만졌을 때 압통을 느끼고 또 연관통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근육 섬유의 팽팽한 띠가 특징입니다. 이 생화학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사이토카인입니다. 사이토카인은 세포 신호 전달에 사용되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다양한 단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토카인의 역할은 다양한데 특히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지원군을 부르는 신호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발통점은 호르몬 수치 변화나 영양결핍과 같은 신체의 다양한 생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나 칼슘의 결핍은 발통점 및 만성통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생화학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염증 물질의 방출을 줄이는 것이 통증 유발점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68년생 사업을 하시는 남성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었는데 6개월 전부터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고 통증이 발생했지만 이러다가 좋아지겠지 하시면서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어느 날 허리 통증과 엉덩이가 아파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나왔던 거죠. 이 환자분을 파동 검사 장비로 검사를 한 결과 간 에너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간 쪽에 해당하는 장소에 불침을 놓아드리고 또 경락도 조절해드리는 결과 또 이런 침과 함께 특수 열치료로 또 침을 해드렸습니다. 염증 물질을 줄이는 주파수 치료를 또 해드리면서 과학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아니 이렇게 과학적으로 원인을 찾고 또 직접 보면서 접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치료가 너무 잘 된다 하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서 나타나지 않는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원하게 과학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픈 모든 분들의 희망 큐바이오 한방 한청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파동 검사가 어떤 건가요? 아, 우리 몸의 각 장기는요,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데 그 고유의 주파수가 틀어졌느냐 정상이냐를 찾아내는 장비입니다.